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고1유학과 그리고 생명과학원을 강의하고 있는 언제나 즐거운과 장풍 장성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광주를 제가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는데 광주의 첫 이미지는 우선 너무 멀어요. 너무 멀었어요. 비도 오고 막 눈도 오고 바람은 또 왜 이렇게 부는 거야 오늘.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좀 빛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영어랑 수학이랑 아주 좋은 정보를 얻으셨고 저는 제 이 강연을 좀 듣고 이 설명을 듣고 집에 가서 좀 반성을 하고 깨우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좋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를 좀 잘 아시고 지금 같이 오신 엄마, 아빠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 전부 다 나중에 커서 뭐 하나 할 겁니다. 분명히. 네, 좋아요. 반응. 자, 그래서 박수 치면 노래 불러요. 자, 저는 이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같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1부터 고2까지 생명과학원까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인데 첫 번째는 중학교 옷을 좀 벗어달라는 것과 그리고 고1 과학에 대한 변화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이 공부 방법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고등학교 딱 돼요. 이제 그럼 새로운 고등학교로 갑니다. 그러면 즐거워요. 그죠? 새로운 학교에 가고 새로운 담임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엄마는 교복을 이빨 큰 거 이만한 거 그죠? 바지도 이렇게 길고 왜 애가 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복을 새 교복을 입히고 고등학교에 갑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영역이 나누어지는 거. 좋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공부 방법에서. 자기주도 학습. 좋습니다. 여기 광주 역시 깨어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공부와 고등학교 공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스로 하느냐 안 하느냐 같아요. 중학교 때는 누가 시키잖아요. 그지? 누가 시키잖아요. 엄마가 시키고 학교 선생님이 시키고 학원 선생님이 시키고 그래서 벼락치기를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절대 맥히지가 않는 그런 공부 방법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 자 갑자기 수학 영어가 나오다가 왜 갑자기 과학이 제가 등장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문과를 갈 건데 과학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과학의 입장에서 그 중요성을 이제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고등학교 1학년 융합과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융합과학이 무엇일까요? 요즘 융합과학이다, 뭐 융합형 인재다, 뭐 스팀형 교육이다, 뭐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그 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융합과학은요, 융합한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물상하고 생물하고 나눠지는데 물상은 물리화학, 지구과학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 있습니다. 근데 융합형 과학은요, 한 단원 안에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융합과학의 살짝 그 단원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1단원입니다. 1단원인데 제가 여기서 뭐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그냥 눈으로 익혀주시면 돼요. 왜냐했더니 저번에 제가 타 지역에서 설명하다가 각각의 내용들을 막 설명했어요. 뭐 빅뱅 이거 아이돌 아니에요.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과 기본 입장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하니까 나중에 끝날 때 되니까 짜증내더라고요.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1단원입니다. 1단원의 그냥 내용만 보세요. 우주와 생명이라고 하는 거고 1단원은 우주의 기원과 진화, 태양계와 지구, 생명의 진화라는 것이 1단원, 2단원, 3단원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을까요? 안 배웠어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공부할까요? 이따 공부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얘네들이 어떤 공통적인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우주가 만들어져요.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생명의 진화, 즉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들어주세요.
아직 고등학교 배정을 안 받았잖아요, 그죠? 자기네 학교에서 이 과학은 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융합과학이라는 걸 배우지만 좀 독특한 학교에서는 융합과학을 배우지 않고 원파트를 배운 학교가 있어요. 뭐 생명과학원, 물리원, 뭐 지구과학원, 화학원 이렇게 학교별로 학교장 어떤 재량으로 배우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융합과학은 대부분 공통적인 것 때문에 융합과학을 설명해 드릴게요. 얘네들은요, 시간적인 흐름으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니 시리즈 12부작입니다. 무슨 말인지 시간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못 하잖아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라도 잘 모르거나 놓치면 망해요.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1단원부터 3단원까지가 굉장히 시간적인 흐름으로 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라도 못 하잖아요. 망해요. 또한 더 어려운 것은 얘는 지구과 파트 같은데 역학이라고 하는 물리 파트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한 원자라는 화학 파트가 들어가 있죠. 생명의 탄생이라는 생명과학 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가리키는 저도 그리고 배운 학생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편했어요. 왜?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선생님들이 그냥 따로따로 수업을 하면 되거든요. 1단원은 물리, 2단원은 화학, 3단원은 생명과학, 4단원은 지구과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단원에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가르치기 힘든 과학이 융합과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1단원, 이거는 상파트 1단원부터 3단원이었고요. 이거는 4, 5, 6단원입니다. 더 환장해요. 보세요. 진짜 과학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보의 발생과 반도체 난리 났죠? 그리고 식량도 배우죠? 건강, 의대를 가요. 우리가 건강관리를 배워요. 또한 탄소순환과 에너지 문제 장난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미래도 걱정이에요. 이게 융합과학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 중학교 때 과학 좀 했으니까 뭐 고등학교 1학년 융합과학 이거 뭐 그까 이거 뭐 어려봤자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자,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기출문제입니다. 이것이 그 고1 융합과학에서의 기출문제인데요. 한번 보세요. 엄마, 아빠들 잘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 봅니다. CT와 MRI를 이용한 우리 의대 가요. 고1 융합과학인데 우리 의대 가요 지금. 이 건강 영상 진단 장치 CT와 MRI에 대한 차이점 이게 신문지 나와요. 죽어요. 이게 물리학적 개념입니다. CT는 뭐 전자기파를 이용한 거고 X선을 이용한 거고 MRI는 전자기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 이런 게 신문지 나와요. 또 볼까요? 반도체입니다. 트랜지스터 이걸 우리가 4단원에서 배워요. 정말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풀지 마세요. 네, 풀지 마시고. 자, 그래서 융합과학이 어렵다라는 거 우선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문과니까 과학은 안 배울 것이다. 근데 우선 이과 학생들 잘 보세요. 이과 학생 잘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좀 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과 학생들을 보면 그 융합과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융합형 과학과 융합과학과 각 원파트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만 살짝 그냥 예시만 보는 거예요.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마세요. 자, 화학원입니다. 화학원인데, 자, 이거 그림은 DNA예요. 생명과학이죠? 이 융합형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화학 문제에 생명과학이 나오죠. 근데 화학 물어보는 건 화학 결합을 물어봐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과에 생이 없어요. 나 다 진짜 어떡하지? 진짜 어려워요. 봐봐. 이 화학원이, 융합과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융합과학에서 우리가 DNA라는 부분을 배우거든요. 융합과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물리원입니다. 이거 에너지 준이라는 것인데 여기 에너지 준에서도 또한 융합과학이 있습니다. 그냥 이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에너지 준이. 자, 그리고 생명과학원입니다. 이거는 생식세포 분열인데요. 이것도 또한 융합과학에서 우리가 배웠고 중학교 3학년 때도 이런 생식세포 분열을 배우게 되지요. 또한 지구과 파트입니다. 자, 이 부분도 융합과학에 나와 있어요. 융합과학에 나와 있습니다.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각 원파트는 융합과학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1 융합과학은 중등부와 별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1 융합과학은 빨리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 개정이 되면서 교과서가 바뀌지요? 고3에 있었던 화투, 뭐 물투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융합과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정말 3월달 안에 과학을 포기해요. 진짜 융합과학을 포기해요. 왜? 학교의 수업에서 듣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려워. 뭔 얘기인지 몰라.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어렵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융합과학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는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합과학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작년 수능 기출문제 그리고 올해 기출문제를 혹시 풀어보신 분 또는 국어 영역이라든가 외국어 영역 보신 분 계시나요? 아직 없으시죠? 자세히 보시면 국어 영역과 외국어 영역에서 과학에 대한 지문이 나와요. 언어 영역 지문에 과학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든가 과학적인 용어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거예요. 과학은요, 이제는 다른 타 과목들의 배경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논술, 국어, 외국어 영역들의 지문에서 과학적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융합과학의 내용들이 그 지문으로 출제가 되면서 배경 지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요, 지금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우선, 나름대로 할 게 없으면 책이라도 읽으세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학생분들 제발 책이라도 읽어주세요. 배경 지식이라도 늘려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내신이라는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내신. 이제 자기가 입학한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저는 과학 선생이니까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내가 입학하는 학교 스타일, 교복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 이게 무엇이냐면, 자, 내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유형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 우리 학교는 실험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네. 이런 자기 학교만의 내신 스타일이 있어요. 그 내신 스타일을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학교와 그리고 자기 학교에서 수업 방식을 빨리 자기가 연구를 하고 파악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절대 파악해 주지도 않아요. 자기 학교 내신 스타일을 꼭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서술형이 많이 나오네.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신 프린트물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네. 이런 자기만의 스타일, 학교 스타일을 꼭 파악해 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융합과학 같은 경우는 배우는 학교마다 제가 지금 융합과학을 3년째 가르치고 있지만 게시판에 Q&A가 올라오잖아요. 질문들이 다 달라요. 왜? 학교마다 배우는 부분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제발 이거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좋은 습관은 집중입니다. 집중. 자, 이제 제가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집중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엄마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학원 선생님도 그렇고 막 집중해. 그렇지. 어떻게 집중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고 맨날 집중만 하래. 어떻게 할까요? 그잖아요. 집중해. 너는 집중이 아닌데 너 집중해. 막 다리 떨고 그러고 막 이어폰 들고 막 다리 난리 나죠. 너 집중 좀 해. 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집중? 자,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집중. 제가 학교 다닐 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생각을 하지 말자. 잡생각을 안 하면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잡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학교 수업 시간에 절대 졸지 않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다 적어요. 농담까지. 그 선생님의 딸은 몇 살이고 그 선생님의 딸은 코 옆에 점이 있고 다 적는 거예요. 그냥 소리 난 대로 다.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제 노트를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 옆에 적혔던 문구들이 갑자기 슬라이드처럼 영상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이 오래 남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썼던 방법인데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스타일도 파악해야 되지만 이제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도 만들어야 돼요.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 이제는 중학교 때는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벼락치기 하잖아요. 그죠? 시험 전날 일주일 전부터 막 장난 아니잖아요. 저도 인터넷 강의를 지금 한 13년 하지만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는 막 게시판에 게시물 개수가 막 천여 개가 넘어가요. 한 2주 전에는 한 300개, 400개다가
한 일주 전부터는 막 천여 개가 막 올라갑니다. 그때 반짝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죠? 한 시간 동안에 그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그걸 공부를 해요? 벼락치기. 아, 효과는 좋죠. 효과는 좋습니다. 하지만 테트리스가 된다는 거 왜? 쌓이고 으락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벼락치기를 이제 안 돼요. 계획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나는 새벽형인가? 나는 밤형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을 때 정말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계속 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밤샜어요, 저는. 정말. 그래서 막 옛날에 정말 진짜 제가 자랑은 아니고 제가 커피 믹스를 막 부어가면서 했어요, 진짜로. 왜냐면 커피 믹스를 물에 타면 희석될 것 같으니까, 잠이 올 것 같으니까 정말 커피 믹스 흔들어가지고 제가 부었어요, 진짜로. 심장, 발, 장난, 뭐 이뇨작용, 오줌에다 계속 그랬다니까, 제가. 그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고3 때는 8월달 한 달에 제가 잠 1시간 잤어요. 정말로. 제 자랑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왜 대학에 가야만 할까? 막 이런 생각, 막 잡생각이 들어요. 대학이 인생의 전부야, 전부야. 그냥 받아들여. 대학이 인생의 전부예요. 막 전부예요. 막 그 반항기, 막 질풍노도의식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공부 스타일을 찾아보는 거예요. 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애들이 우리가 공부 스타일 찾으려면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이 공부 잘하는 애들 따라하는 거죠. 맞죠? 공부 잘하는 애들 따라해요. 근데 저는 생각에 공부 못하는 애를 따라해봤어요. 공부 못하는 애를 쳐다본 거예요. 왜? 공부 못하는 애를 저렇게만 하면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 생각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짝꿍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쫙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한 놈이 이상한 놈이 있어요. 공부를 무진장 진짜. 얘는 우리 저희는 이제 뭐 6시 20분에 등교입니다. 6시에 와서 엄청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밥 먹으면서 재수없게 밥 한 숟가락 먹고 문제 풀고 하는 애 있잖아요. 그런 애 있어요. 꼭 재수없는 애. 근데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는 모의고사 시험을 보면 이제 성적을 뒤에 쫙 붙여놔요. 근데 걔가 우리가 60명 있었는데 걔가 50 몇 등을 하는 거예요. 희한한 거야. 왜 그러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60명 중에 50 몇 등인 거예요. 그렇게 별명이 뭐냐면 몬스터예요. 왜? 괴물처럼 생겼지만 하는 짓이 몬스터예요. 걔가 5시에 기상. 그래서 찬물로 샤워를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부 다 찬물로 샥 샤워를 하고 5시 반까지 학교로 와요. 와서 애들 다 없을 때 혼자 영어 단어를 암기합니다. 몬스터예요. 공부는 엄청나게 하잖아요. 진짜 수업 시간 조는 걸로 못 받고 쉬는 시간마다 막 공부를 해요. 쉬는 시간마다 공부를 해요. 오줌도 안 매려. 쉬는 시간마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성적이 떨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 친구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쟤 뭐지? 저 정도 하면은 우리 서울대 가야 돼. 경찰대 가야 돼요, 얘네. 근데 공부가 막 60명 중에 50몇 등 하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가 정말 따라하면 안 될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걔는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망치는 거예요. 그 습관이 뭐냐면요. 다음 시간에. 뻥이에요. 자, 다시 와. 그 습관이 뭐냐면 문제를 풀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 공부한다는 것은요. 가장 좋은 학습법이 뭐예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기본 개념 정리는요. 보고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터넷 강의라든가 그런 거 보고서 할 수 있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 푸는 것이 자기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문제를 풀어요. 거기까지 좋아.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어떤 엄마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엄마가 직접 채점을 해주죠. 직접 채점해주고 틀린 거 막 한숨 푹푹 쉬면서 네가 공부하는 거냐? 내가 그냥 때려쳐 그냥 가서 기술이나 배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채점해주지 마시고 자기가 채점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채점을 하고 나서 바로 해답을 봐요. 거기서 걔는 망한 거예요. 해답을 딱 보면서 해답으로 이해하는 거야. 아, 그랬구나. 해답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 이걸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공부법, 가장 좋은 것은 문제를 풀어보는데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뭐 문제집을 막 12권 끝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때 풀고 나서 채점을 합니다. 그런데 틀린 것만 채점해요. 거기서 문제를 풀 때 맞은 것은요. 절대 또 틀리지 않아요. 틀린 문제를 푸는데 맞을 때까지 풀어보는 거예요.
심리 문제. 그게 모든 과목에서 가장 혼자 공부할 수 있고 성적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고1 올라가면 모의고사를 봅니다. 3월, 6월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11월 모의고사를 봐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1 중간고사가 고3 때까지 간다는 것 들어보셨지요? 실제로 고1에서 등급이 고3 때,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모의고사에서 3등급을 맞았습니다. 한 등급 올라간 애, 한 등급 올라간 애가 2.7%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고1 중간고사가 고3 때까지 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요. 그래서 등급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 고1 첫 시험, 목숨 거세요. 성적이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왜? 쉬워요. 수학도 1단원이라 쉬워요. 과학도 1단원이라 쉬워요. 고1 첫 중간고사, 성적을 높게 봤잖아요? 떨어지기 싫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1 첫 중간고사, 목숨을 거세요. 정말. 고1 첫 중간고사 목숨을 거시고, 그리고 3월달에 모의고사 옵니다. 자, 제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보지만 두 가지 학생이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그냥 대강, 어떤 친구는 OMR 카드에다가 자료를 긋고 이러고 나와요. 그런 아이는 평생 이럴 겁니다. 모의고사 내신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모의고사를 왜 봐요? 연습이에요. 연습. 이런 연습을 실전처럼 하는 친구들이 나중엔 성공해요. 근데 모의고사 범위가 과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중1부터 중3까지예요. 범위가. 중1부터 중3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거품 무는 거죠. 내가 이거 어떻게 손을 대야 되나. 가장 좋은 방법? 작년 거, 재작년 거 풀어보면 문제가 똑같아요. 이때 모의고사에서 등급을 확 올리라는 거죠. 작년과 재작년 기출문제를 그래서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첫 모의고사가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왜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첫 모의고사입니다. 첫 모의고사 준비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자, 인강을 하려고 하는 것. 그렇지요. 고1 융합과학은 사실 그렇습니다. 고1 융합과학 그리고 생명과학원은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생명과학원의 수능을 보겠지만 고1 융합과학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굉장히 틀려요. 다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아까 그 정도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경우고요. 굉장히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고 인강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기가 학교에서 뭘 배웠는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을 좀 충실히 해야 됩니다. 또한 인강을 활용할 때 두 가지 학생이 있습니다. 게시판을 정말 미친 듯이 적극적으로 다는 학생이 있고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모르다 하는 척 그냥 술술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1분 1초가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 있는 친구들 잘 들어주세요. 여기에 지금 있는 이 1분 1초가 자기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제일 멍청한 아이들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절대 창피한 거 아니에요. 사소한 거라도 인강이 뭐해? 뭐 하령이 뭐해? 이런 거 사소한 거라도 물어봐 주셔야 돼요. 자, 정리합니다.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의 차이점. 자기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러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스타일을 좀 알아야 되고요. 학교 스타일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것.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젠 고등학교 1학년 내년 3월이면 실전이에요. 이제는 스타트라인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젠 아까 영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수능이 천일도 안 남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제 내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구나. 요 시간.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누구나 거쳤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좀 더 현명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요 12월, 1월, 2월, 요 3개월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진지한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되게 놀고 싶고, 졸업식이니까 막 밀가루 준비하고 싶고, 막 계란 준비하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요 시간에, 3개월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